초반에 저희랑 광고 조금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성공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전화가 많이 왔대요. 광고주님이 광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비스할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끄신 경우도 있었고. 자, 오늘 세이시오 아드리엘의 엄수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이시오에 남성 대표님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또 여성 대표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샤방샤방하다고 지금 분위기가 어떠세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드리엘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드리엘은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광고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협업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창업해서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행 서비스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 광고주분들도 더 성장하시고 저희 플랫폼도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단순히 쉽게 광고를 런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케팅의 전반적인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을 좀 많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천여 개 전 세계적으로 기업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플랫폼으로 광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고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아들이? 아니요, 저희는 플랫폼 회사로 플랫폼 저희를 회사다. 규정을 해요. Say, see you. 광고 회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제 팀이 즉 이제 마케터, 프로페셔널 마케터의 사람이 이제 광고주님 저희가 광고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관리를 사람이 보통 해주시는 회사들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에서 모든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체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사람이 하면 잘하는 면도 있지만 이제 분명히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놓치는 어떤 기회들도 있고 이게 과연 최선이냐라고 할 만한 이런 의문이 광고주에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 전체 데이터를 다 놓고 보면서 어떤 점에서 개선을 해야 될지 또 저희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람을 드리고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자동으로 그런 어떤 개선 제안들을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대응을 빨리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이 아드리엘을 이용하고 계신지 그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저희를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제일 많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스타트업.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 팀이 작고 팀 내에 마케터라고 부를 사람이 아직 없고 전반적으로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되게 욕심이 많아서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열정과 이제 그 의지는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뭔가를 홍보해서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담당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그동안 마케팅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 이지만 기존의 방식이 뭔가 비효율적이고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행사 쓰기에는 조금 못 믿었고 돈도 괜히 버려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내가 관리는 직접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도 저희를 많이 쓰시고요. 그럼 광고의 뭔가 신세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아, 되게. 그러니까 기존 광고 대행사와는 다른 느낌. Say, see you.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드리엘이 지금 3년 차잖아요. 근데 투자 유치액이 65억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럼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시드 투자를 되게 일찍 받았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네이버에서 저희 창업 현장 3개월 만에 시드 투자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팀. 그러니까 그 시드 투자라고 하면 완전 초기 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보다는 투자자분들이 보통 팀을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고 아직 시도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게 시장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만드는 팀은
초기 팀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 투자자는 그 팀에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 이제 시드 투자 단계에 있는 이제 막 창업을 해서 뭔가 투자금을 어느 정도 유치하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네. 막 초기에는 아직 실적이 당연히 없는데 비교 좀 알려주세요. 네. 계란 닭과 달걀의 문제 아니냐. 닭이 문제가 달걀의 문제. 투자금이 없으니까 사업이 확 성장을 아직 안 한 상태고 사업이 성장 확 안 했으니까 투자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 팀을 많이 어필을 하시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면은 훨씬 더 잘 맞는 이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나실 수 있을 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좋네요. 지금 세이시오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분들 네네. 광고를 또 해보셨던 분들,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너무나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을 대표님께서 지금 술술술 하고 계세요. 네. 이런 정말 실질적인 얘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기억들 중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스타트업 기억들이 있을까요? 그런 알짜배기 자영업자분들 중에 이제 핸드폰을 판매를 이제 온라인에서 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처음에 아드리엘 서비스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들어오셨어요. 네네. 거의 저희랑 1년 반 넘게 같이 해오신 광고주분이에요. 지금도 계속 광고하고 계시고 저희랑 이분이 처음에 저희 서비스가 오류도 많고 뭔가 그때는 아직 지금만큼 발전되지 않은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베타 유저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또 오류나요? 왜 또 이거 안 돼요? 막 근데 광고를 안 끄고 계속 돈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때 오류도 있고 하면 그냥 안 쓰시고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 하셨을 텐데 왜 계속 계셨냐? 그랬더니 너무 편해서. 그러니까 너무 한 번 쓰니까 너무 편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아드리엘에서 광고를 하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되고 그거는 결국은 다른 광고를 많이 써보신 네, 입장에서 맞아요.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지금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저희보다 되게 잘하시는 영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케팅에서. 고객인데 뭔가 엄청 경력이 네. 많으신 고객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플랫폼이 너무 사용하기가 편하고 데이터 보기도 편하고 광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데 있어서 너무 편하다라는 말씀 한마디를만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는 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고객 피드백이. 그쵸. 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더 개선하고 성장하니까. Say, see you. 아드리엘이 앞으로 또 목표하는 바가 어떤 건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슬랙이라는 그 메신저가 있어요. 업무용 메신저거든요. 네. 업무용 메신저 슬랙이라는 거를 전 세계 스타트업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스타트업들이. 아드리엘이 그 마케팅계의 슬랙, 마케팅계의 노션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어느 스타트업도 이제 마케팅의 그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드리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느 스타트업도 뭐 아드리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마케터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한 네. 그 대표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광고 대행 업계 슬랙과 같은 네, 네. 그런 기업이 되기를 제가 정말 희망할게요, 대표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이 잘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팀원끼리의 그런 팀워크 같은 것도 잘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참 중요한 대기업이 가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팀원들에게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3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이만큼 컸다라는 게 저도 가끔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대기업 그 채용 공고를 봤는데 네. 채용 공고 우대사, 그 마케터 채용 공고예요. 네. 마케터 채용 공고인데 우대 사항에 아드리엘 등 데이터 분석 툴 활용 가능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름 돋아 나도. 근데 내 회사가 아니라 내가 왜 소름 돋아? 언제 이렇게 우리가 대기업 채용 공고 네. 우대 사항에 우리 툴이 올라가 우리 플랫폼이 올라가 있지? 이러면서 너무 기분도 좋은데 그렇게 3년도 안 된 시간 동안에 요만큼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건 진짜 네.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가끔 되게 감동 이렇게 보면서 엄청 되게 뿌듯해요. Say, see you.
지금 아드리엘 단계의 회사를 솔직히 네. 운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가끔 네. 30명에서 뭐 50명 될 때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네. 이런 게 지금도 생각하면 항상 좀 제가 더 부족한 부분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되게 좋은 팀원들이 있으면 네.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팀원들이 잡아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믿고 그냥 부딪히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아드리엘 엄선 대표님, 스타트업 기업을 또 스타트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아드리엘 광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면 또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아, 그럼요. 네, 아, 네.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도 해요. 질문하시면. 네. 네. 또 이렇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ay, see you. 자, 우리 아드리엘은 땡땡이다. 뭐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대표님? 아드리엘은 동반자다. 동반자. 회사를 생각하는 팀원들 덕분에 플랫폼과 서비스가 되게 강화돼서 우리 광고주분들, 고객분들의 이제 마케팅 여정의 동반자라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네. 팀원들을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또 영상에 다 담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